안녕하세요. UST 크리스 스쿨에서 생물 분석과 석사 박사 통합 과정에 재학 중인 김근우입니다.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바이오 분석 표준 그룹 미생물 분석 표준 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극소량의 DNA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이를 통해서 특정 단백질이 작은 DNA 조각을 분해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그런 표준물질이나 측정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인 연구소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보다는 좀 더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연구 실험 장비들이 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127조 2항에 국가는 측정을 정의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된다는 게 임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다 이 말이죠. 저희 UST 크리스 스쿨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 또는 산업기술의 근간이 되는 측정과 관련된 기술들을 배우게 되죠. 졸업을 하게 되면 측정기술의 최정점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이나 연구소나 또는 산업계 연구소, 산업체에 가서 그들의 이제 측정 전문 노하우를 보급을 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가장 뿌듯하고요. 다른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을 저희가 UST 크리스 스쿨에서 교육을 시켜서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산업 발전,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점, 이런 측면이 국가 이미지 제고 측면이나 위상 제고 측면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UST CRIS is cutting-edge research environment, and they also have a diverse group of professional professors with have reputable in their fields, not only in Korea but globally. UST really improved me in many things. This improvement is including writing the scientific paper or honing the presentation,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another college, and also involved in many projects. National size project. UST의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서로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뭐 여러모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종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망원경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1m 정도 되는 것까지 했었고요. 또 아니면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같이 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300mm 정도 되는 거울을 가지고 만지기도 했는데 그 정도 되는 거울들을 자유자재로 만져보고 테스팅 환경을 구축해보는 것을 국내에서 어디에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표준연구원에서만 할 수가 있었고 학생 때 배웠던 그런 기기를 쓰는 능력과 데이터를 처리하던 기술들을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알고리즘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UST나 그다음에 연구소에서는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UST를 나오지 않고 다른 과정을 했다고 하면 과연 지금처럼 해서 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본인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저희 교원 그리고 UST 크리스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 열정과 정열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UST 크리스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